자, 오늘은 논어 2인 편 18장입니다. 재활 사 부모 호대 기간이니 견지 불종하고 우경 불위하며 노이 무언이니라. 공자님 말씀에 사 부모 호대, 부모님을 섬기되 기간이니, 이 기간이라는 말은 그 여기 미간이라고 했는데, 미간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혹시 잘못이 있을 때는 그 핏대를 올리지 말고 부드러운 안색으로 부드럽게 가는 것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면 차분히 간을 해야 할지니, 견지 불종하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음을 보고, 부모님께서 내 의견을 따라 받아주지 않음을 보고, 우경 불위하며 또 공경하여 어기지 않으며, 노이 무언이니라. 설령 부모가 강제로 시켜서 아주 힘들게 수고롭다 하더라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을지니라. 참 어려운 경지죠. 자장은여 내측지 언으로 상표리라. 이 장은 내측이라는 편명이 있거든요. 내측에 있는 말과 더불어 서로 표리가 된다. 표리라고 그랬죠. 껍데기하고 속하고. 기는 미안이, 여기 기자는 이게 몇 기자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작을 기 그런 뜻이에요. 작을 미자의 뜻이니, 미간은, 미간이라는 말은 소위 부모 유가 얻은, 이른바 부모님께서 과실이 있으시거든. 학이 이색하야 기운을 낮추고, 그건 뭐예요? 사실은 성질을 내면 기운이 올라가는 거거든. 기운을 낮추고 이색, 이는 이게 화할이, 부드러울이 그런 뜻이에요. 화한 안색을 가지고 유성이간야라, 부드러운 소리로서 간을 하는 것을 미간 또는 기간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견지 불종하고 우경 불위는 뜻을 따르지 않음을 보고 또 공경하여 어기지 말라라는 그 말은 소위 간약 불이비어든 기경 기효하야 열즉 부간야라. 그것은 이른바 내가 간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간한 것이 만일 들어가지 않거든, 즉 부모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시거든, 기경 기효하야 공경을 일으키고 효를 일으켜서, 그 말은 뭐예요? 더욱더 공경하고 또 효성을 지극히 하여서 열즉 부간야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아, 자식이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게 될 건데, 그때쯤 돼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기색이 있으시거든, 부간야라, 다시 간을 해야 할지니라. 노이 불어는 수고롭지만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른바 여기 득지어 향당 주려룬 영숙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른바 여, 그 다음에 영 이렇게 돼 있는데 여, 에이, 영, 비라는 뜻이에요. A 하기보다는 차라리 B 한다 그런 뜻이니까, 그분께서, 즉 부모님께서 득죄어 향당 주려, 향당 주려의 죄를 얻기보다는 차라리 숙, 여기는 숙자는 익숙히 그런 뜻이에요. 익숙히 간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니,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 부모 노하사, 부모님께서 화를 내셔서 불혈이 달지 유혈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셔서 달지 유혈. 그분께서 나를 종아리를 치셔서 피가 철철철 흐른다 하더라도 불감질원이요. 감히 질시라고 하는 말 있죠? 미워할 질자예요.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경 기회하라. 공경을 더하고 효성을 더해야 한다라는 말이다 이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와에사 부모대 기간이니 견지 불종하고 우경 불이하며 노이 불원이니라. 자장은 여내 측지 어느로 상표리라. 기는 미야니 미가는 소위 부모 유과 얻은 하기세카야 유성이갔냐라. 견지 불종하고 우경 불이는 소위 간약 불이비어든 기경 기교하야 열즉 부갔냐라. 노이 불어는 소위 여기 득죄여 향당 주렬은 영숙가니니 부모 노하사 불혈이 달지 유혈이라도 불감지런이요 기경기효야라.